힘든 것 같다? 그냥 결론적으로? 주제가 갑자기 확 달라진 거죠. 왜 눈물 날 것 같지? 오늘 이야기는 이사, 김창옥쇼, 친구, 오열 등등등 정신없었던 2월 말부터 3월 초까지의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아저씨 여기서 뭐해요? 보고 싶었어. 그럼 아유 야 너도 많이 이뻐졌다 야. 대본이야. 대본처럼 이렇게 한다고? 근데 인풋이 차가워서 그래. 일어나서 돌아다니네. 오자마자 오자마자 20kg 이런 거야? 오자마자 너 원래 너든 다 시키려고 어? 안녕하세요. 나도 이 사이즈 얘기가 너한테서 나왔다는 게 느껴지지가 않아. 야. 아니 아니라 아니라. 지금 기분이 아니야. 그만해 그만해. 너무 이쁘니까 그럴 것 같아요. 집에 가 있어 보고 싶어가지고. 이사야 안녕. 안녕하세요 이사야. 안녕하세요 이문아. 밥을 그냥 먹기가 쉽지가 않죠. 이현이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해? 뚱한 표정. 뚱한 표정? 응. 맞아. 자다가 한 번씩 이렇게 미간에 이렇게 딱 힘주고. 데려가서 키우고 싶어? 데려갈 때? 어? 엄마 달라. 초등학교 갈 때 데려오는 거야. 대학을 데려가시래요? 아니요. 아빠를 데려가시래요. 저를 왜 원래 그 친구 놀러왔을 때 내가 애기한테 제로 부리는 걸 친구가 보는 걸 보고 현타를 많이 느꼈어. 방금 살짝 현타 온 것 같아. 진짜 막 이러고 있다가 순간 너가 날 보고 있나 안 보고 있나를 한번 체크했거든. 아니 목소리가 바뀌어 여보가. 야 이거 좀 해라. 야 뭐 이렇게 하면서 엄마 센 척해. 야 근데 진짜 신기하다. 근데 텐츄를 어떻게 갖고 있어? 이거를 조리원이나 병원에서 떼어지면 말려서 주거든. 이런 걸로 요즘은 도장을 만들어주거나. 이건 도장 만들려고 우리 도장 안에다가 탯줄을 넣어. 맞아. 이렇게 그래서 굳히는 거야. 탯줄이 너무 의미있다. 뭐 엄청 날라갔다. 너무 오징어 말린 거 같은데. 코딱지 아니야 이거? 하는 거야? 이 선거 싸고 있어? 우리 이 선거 싸는 거 한번 볼까? 힘줘! 이야! 눈빛 살아있네! 오, 시원한 표정인데? 잘 나왔어? 밤에 갑자기 이사가 오는데 말 칵 따라 물었거든. 이렇게 한 번씩 확 터지는 순간이 오긴 오는 것 같아. 나는 지금 독방 육아하고 있지도 않고 남편도 되게 유니콘처럼 육아 참여도가 너무너무 높은 편이란 말이야. 아기를 보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즐거웠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내가 우울감을 느낄 거라 생각 한 번도 한 적이 없거든. 근데 막 어느 순간 인터넷 검색을 해도 다 아기와 관련된 거. 우리 애기가 왜 울까? 우리 애기가 이 월령 땐 무슨 놀이를 해야 될까만 챙겨보고 있고 쇼핑을 하더라도 아기용품 쇼핑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나의 모든 일상들이 다 아기로 채워진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거에 막 되게 무르르듯이 젖어들었기 때문에 그게 뭐 우울하다, 뭐다, 나를 위한 인생은 없는가 이런 생각이 하나도 안 들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확 깨운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면은 또 어느 생각이 동시에 드냐면 아기를 그렇게 예뻐하지 않는 것 같은 나의 모습에 너무 막 환멸이 느껴져. 너무 화가 나. 왜 나 이런 생각을 해. 내가 선택해서 낳았던 애긴데 왜 이러는 거야. 나 이런 생각이 또 드는 거지. 그래서 되게 그 육아하면 양가 감정이 엄청 많이 들거든. 엄청 힘들고 막 아기가 떼쓰고 울고 보채고 이런 너무너무 힘든데 그 힘들어하는 내가 너무 죄책감이 드는 거야. 되게 모든 육아하는 엄마들은 그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대. 그래서 밤 시간대에 항상 막 애들한테 미안해서 내일은 내가 더 예뻐해줄게 좋은 말만 해줘야지 미안해 미안해 하고 막 울면서 잠들고 아침에 이제 기분 좋게 신나게 막 오늘은 우리 아가 나랑 행복하게 살아보자 이래놓고 또 낮 시간에 애기들이 찡찡거리고 힘들게 하면은 자기도 모르게 막 이렇게 화를 내고 있다는 거지. 힘든 것 같다? 그냥 결론적으로? 너무 일방적으로 나 혼자 얘기하는 그게 돼버렸네. 그래서 사실 친구들 만나는 것도 그러니까 안 만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좀 내 미혼 친구들한테 좀 미안해. 이제 만나면 대화 주제가 나는 결혼한 거 얘기하고 싶고 애기를 얘기하고 싶고 이런 상태가 된 거지. 그게 미안할 일인가?
주제가 갑자기 확 달라진 거죠. 왜 눈물 날 것 같지? 너한테 너무 고마워. 그래서 많이 고생했네 지수. 근데 사실 당연한 거긴 하잖아. 그냥 우리가 여보 이게 사실 나의 인생의 이야기잖아. 이게 이석 한 맥이 그때 왜 이러냐 내가. 그러니까 내가 선택해서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나의 인생을 내 친구들이 와서 같이 나눠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고마운 일인 것 같고, 미혼의 상태고 이랬으면 같이 이제 커리어에 대한 얘기를 더 많이 해주고 이럴 텐데, 너무 자연스럽게 너가 딱 들어오자마자 왔어 얘기 좀 안 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조금 미안하달까? 그 고민이 꼭 육아여서 드는 고민은 아닌 것 같기는 해. 나도 직장생활 하면서 내가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똑같은 미혼 친구들한테도 말하지 못할 때가 있다? 왜냐면 결국 회사 생활도 그렇고 뭐 취미든 관계든 뭐가 됐든지 간에 내가 삶에서 느끼는 어려움들은 내가 선택해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책임인 영역인 건데, 그 사람이 그 전반적인 맥락을 다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그렇게 하게 하기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그냥 그럴 때는 지금 표정도 지금 장난 아니야. 이현아. 이현아. 이현아, 아빠 가봐. 이현아. 이현아, 아빠 가봐. 아빠 가봐. 이현아. 너를 안고 싶어, 난 딴. 지쳐버린 주크박스 이모. 주크박스 이모 어떻게 된 거죠? 너무 대단해요. 주크박스 이모 줄여서 주모 어때? 야. 노래 노래 노래. 배고파요. 이현 어떻게 해 이모? 이현아 이모 잘 거야. 이현이 플랭크 한다. 이모 이제 힘이 없어. 즐거웠어. 고생 많았어. 다음에 또 올 거지? 어. 오.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다. 그래? 오케이. 고마워. 야, 두 배로 컸다 진짜. 엄청 세게. 엄청 컸. 누구야? 누구야? 또 깨잖아도 사람 왔다 갔다 하면 계속 깨네. 엄마 화이팅. 아빠 화이팅. 덕분에 잘 갔다 올게요. 잘 갔다 와. 진짜 오랜만에 데이트. 갔다 와. 이제 웃는다. 엄마 아빠 갔다 올게. 이현아. 아이고. 이현아 아빠 갔다 올게. 아. 가는 게 빨리. 이쁜데. 저희 오늘 김창옥쇼 광창원 가는데요. 그래서 지금 아침 8시부터 불이 나게 나왔습니다. 이 동에서 다시 한번 카메라 켜볼게요. 받아서 나왔습니다. 처음에 사연을 보내달라고 하긴 했는데 저희가 별로 고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무래도 부부 소통 전문가시다 보니까 좀 두 분 사이에 소통이 잘 안 되시는 부분들이 신청하는 쇼여서, 저희는 너무 잘 지내고 있다 이랬더니 사연 채택이 안 됐어요. 아침을 좀 든든히 먹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랑 안방으로 파티하게 생겼습니다. 파티 나온 줄 알았는데. 아가들 2개월 접종하러 왔습니다. 잘 자고 있어요. 아침에 잘 먹고 1시간 전에만 금식하면 되기 때문에 잘 먹이고 씻기고 왔습니다. 갑시다. 이현아 일어나야 돼. 여기만 오면은 잔다 너네. 오늘도 키랑 몸무게 재나야? 5.2kg 할게요. 5.2kg 많이 컸네. 이선은 병원만 오면 꿀잠을 자나요? 5kg야.
유니크 레젠표를 먼저 쓸 건데요. 오늘 2차 접종이라서 총 3개 접종해야 돼요. 그래서 허벅지에 맞는 주사 2대, 그리고 먹는 약 이렇게 왔는데, 먹는 약은 루타텍으로 하기로 했어요. 저희 애기들은 보육기간을 좀 늦게 보낼 생각이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3번에 나눠서 그 먹이는 이 루타텍이 조금 더 적합하다고 하더라고요. 예방할 수 있는 범위가 조금 더 높다고 해서 루타텍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복직하게 돼서 일찍 보내면 어떡하죠? 이제 2차 접종 끝나고 나왔고요. 다행히 애기들이 둘 다 잘 맞고 조금만 엥 하고 바로 잠들어 버려가지고 엄마랑 택시를 기다리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여유를 부리고 있어요. 다음 접종은 이제 4개월 때 가는 접종인데 이제 오늘 맞은 주사와 먹는 약을 똑같이 이렇게 먹고 맞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엄마 아빠 택시 타고 왔는데, 그래서 IM 택시 카니발 차량 타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면서 왔어요. 이현이는 오는 길에 약 남은 게 있었었는지 입을 쩝쩝거리면서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쩝쩝쩝쩝쩝 왔고, 이선은 쪽쪽이도 안 물고 떡실신했습니다. 편하게 왔네요. 너무 편하게 왔어요. 너무 편하게 왔어요. 오늘 2차 예방접종을 성공적으로 맞은 손주들에게 영상편지. 갑자기 영상편지야 뭐라 그래. 이현 이선 오늘 접종 잘해서 너무 이뻐. 고마워. 고마워. 사랑해. 사랑해. 하트가 잘 안 되는 할머니. 그러니까 할머니는 하트가 잘 안 돼. 엄마 돌아다니세요. 엄마도 살 좀 빼야죠. 엄마 살 빼서 이사랑 밥 부치는 거야. 아빠가 그러자 했어. 정신 하나도 없고요. 네? 이럴 틈이 없어요 지금. 네. 브이로그 할 틈이 없어요. 브이로그. 저 이제 오늘 이사 가는 날입니다. 2024년 3월 6일. 아침부터 지쳤어. 멋있는데? 어? 더듬이 스타일 그거 아니야? 요즘 유행한 스타일? 이렇게? 어? 우선 10시에 출발합니다. 아, 집을 아예 빼는 건 아니고요. 애기용품이랑 다 가는 건 아닙니다. 예. 아빠 오니까 착한 척한 나눠. 왜 이렇게 안전해? 아빠가 했으니까 그냥 오니까 딱 좋지. 귀여워. 얘들아 잘 가보자. 도착할 때까지 이러고 있어. 귀여워. 잘 가보자. 저희 어디 가죠? 갑니다. 친정에 갑니다. 탑승 완료.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그랜마더 하우스. 대부분 집에서 손톱 발톱은 아빠들이 많이 잘라준대. 만약에 여보 자르다가 피난다. 와 진짜 죄책감 때문에 한 일주일 정도 전 문제죠. 내가 자르다가 피난다. 여보를 때리겠지? 장난이고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무서워서 여보한테 넘긴 건데 그런 거 실수했다고 막 뭐라 하면 어떡해. 얘 애미야. 이게 이거 어디 거야 이게? 이게 존은해 지난번 쓰던 거부터. 뭐 바스앤 샴푸? 어. 아 그거 아토오겔 거야. 뭐 우리만 제품이라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써도 돼. 어 그래네 여기 써있네.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세정하라고. 아이고 좋다 얘. 이걸로 쓰자 얘. 아토오겔 바스앤 샴푸에 유료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토오겔 바스앤 샴푸 제품을 사용했을 때 가장 좋았던 점은 포빙 타입의 제품 제형이에요. 아기들 돌까지는 숨구멍인 대천문과 소천문이 다치지 않은 상태라고 해요. 저희 아기들 머리를 살펴봐도 이렇게 대천문이 움직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기존에 사용하던 겔 타입의 제품은 직접 아기 머리에 비벼서 거품을 내야 했는데 겔을 머리에 비비는 것만으로도 아기 머리에 굉장히 많은 압력을 가하게 되더라고요. 머리 전에 아기 대천문이나 소천문에 압력을 주게 되면 뇌 발달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제품은 포빙 형태로 바로 거품이 나오면 압력 없이 샴푸가 가능한 게 좋았어요. 그리고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텐데 출산 후에 손목도 약해져 있는데 한 손으로 아기를 들고 남은 한 손으로 제품을 짜서 막 비볐으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아기들 추울 수 있어서 목욕은 되도록 10분 내로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은 한번 누르면 거품으로 바로 나오니까 빠르게 목욕을 시킬 수 있는 점이 좋았어요. 아기도 물에 너무 오래 있지 않아도 되고 엄마도 빠르게 아기를 씻길 수 있으니까 아기 피부와 엄마 관절에 모두 무리가 되지 않는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제품은 네이버 쇼핑의 신생아 바스앤 샴푸 분야에서 리뷰 평점 1위인 제품이더라고요. 네이버 쇼핑 리뷰는 실구매자만 작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리뷰가 2만 개나 있어요. 확실히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건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저희 아기들 씻길 때 직접 사용해보니
보니까 굉장히 순한 제품이라고 느껴졌어요. 목욕하고 나서 크림이나 오일을 발라줄 때에도 이미 바르기 전에도 굉장히 피부가 촉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그리고 바센 샴푸, 크림, 오일 모두 꼭 필요한 성분만을 담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믿을만한 것 같기도 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이 제품은 아토옥의 공식 판매처에서 1+1으로 판매 중이니까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바센 샴푸 제품이 필요하셨다면 참고해주세요.